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오늘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테슬라가 네. 투자자들에게 빚 엿을 먹였어요. 왜요? 50억 불? 앤드 네. 6% 하락. 그거는 전날이고요. 아,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 오늘이잖아요. 아니요, 어제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빠지고 오늘은 다른 이유 때문에 빠지고. 네. 그리고 테슬라 원래 그거는 그 지난 2월달에도 그랬어요. 2월달에 아, 우리 그런 거 안 해 해놓고서는 2주 후에 발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타임에서 서 팀장이 테슬라를 향해서 욕 한마디 해주세요. 왜요? 저 테슬라 좋아해요. 그래요? 네. 애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아, 테슬라도 좋아해요. 네. 그런데 간밤에 보니까는 뭐 그 ADP도 별로 잘 안 나왔고 이것저것 별로 저기 좋은 거 없었던 것 같은데 주가는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게요. 왜 올랐을까요? 백신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사는 사람이 많아서. 야, 내가 개인 투자자야? 정말 저기 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그러게 말입니다. 미국 증시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잠깐 변동성을 좀 보이다가 쭉 끌어올라갑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쭉 밀렸다가 쭉 올라가고요. 반도체는 계속 올라갔고요. 네. 이런 흐름은 좀 보였었는데 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결국 몇 가지 종목 그 이슈가 좀 있어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을 크게 하위하면서 네. 고용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네, 두 번째, 그 오후 들어서 이때 발표됐던 이 2시에 발표됐던 그 연준의 베이지북 베이지북 발표 내용을 보면 경기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 부분에 걸쳐서 회복세는 이제 둔화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부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뭐 나쁜 소리들이죠. 나쁜 쪽은 네.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때하고 장 끝나고 나서 언급을 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연준 위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 뭐 평균 처음에 이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평균 인플레이션 그래 뭐 다 들어봤잖아 뭐 평균적으로 하고 2% 넘으면 뭐 그 좀 기다렸다가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 저금리 그러니까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또 네. 기자들이 또 질문을 하겠죠 지난번에도 뭐 YCC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던 거 야 YCC는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니까 뭐 가계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점점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 연준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도 무지무지 많이 남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그 간접적으로 YCC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는 좀 봐야죠. 그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 건데 이렇게 단기물이니까 장기물을 이제 좀 제어시켜 주는 게 이제 YCC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 뭐 저기 장기물 쪽에서 저기 그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장기물이 올라가려면 경기가 좋아야죠.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경기가 지금 뭐 그 전망이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지금 현재 YCC를 꺼내지 않는 이유가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그런 게 잘 난 개인적으로 잘못하면 역전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악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모든 것들을 다 한다니까 나쁘면 고용도 나빴고 경기도 나빴고 그러니까 연준이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시작됐어요. Bad is good.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득이 빠졌냐면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가 보면 이렇게 테슬라가 장중에 이렇게 쭉 밀립니다. 쭉 밀렸다가 지금 시간외로 좀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테슬라가 14.72%까지 빠졌습니다. 15%가 빠진 거예요. 네. 그 전날도 밀렸고 그 전날은 이제 유상증자 한다니까 자사주를 이제 장중에 매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빠진 거고요. 이건 왜 빠졌냐면 테슬라의 주요 주주들 중에 그 테슬라 사람들 말고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최대 주주가 좀 있는데 그 사람이 6.12%인가 뭐 그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5% 미만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매도가 크게 나왔다는 네.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로는 포트폴리오 이게 테슬라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한 거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일단은 판 건 판짝 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집니다. 15%가 빠졌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는데 그 이유는 그냥 일시적인 거다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모르죠. 일단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어떤 종목들이 빠졌냐면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 애플이라든지 네. 세일즈포스 AMD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넷플릭스 뭐 이런 네. 것들이 그다음에 줌비디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밀립니다. 소위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 그 이 대장주라고 했던 네, 뭐 상승을 확대했던 근데 이제 그 AMD 같은 그러고 있는 도중에 엔비디아가 엊그저께 그 어저께 이제 칩을 발표했잖아요. 네. 칩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애널리스트들한테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보시면 대부분의 이거 보면 전부 다 다 상향 조정인 건가요? 네, 네. 목표 주가를 다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장중에 6.5%까지 폭등을 하죠. 그랬는데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그냥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3.8%로 마감을 했고요. 대신에 이거에 대한 호재가 결국은 마이크론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폭등을 했고 대신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AMD는 빠졌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종들은 그것 때문에 올라갔고요. 또 하나 이쪽이 많이 올랐어요. 구글이 왜 이렇게 알파벳이 이렇게 올라갔냐면 구글을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렇네요. 네. 이게 장중에 테슬라 때문에 살짝 밀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그 대형 기술주나 이런 네. 그다음에 뭐 연택도와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하락을 하거나 약세폭을 확대하거나 상승분을 대부분 다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알파벳이 왜 이렇게 올라갔냐면 디지털 세금이 있죠. 디지털 세금을 알파벳이 광고주들한테 전가한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규제를 하면 네. 그 비용들 전부 다 광고주들한테 전가할 거야. 이거죠. 야, 이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네. 무기죠. 그렇죠. 네. 무기죠. 독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뭐 규제를 하거나 뭘 해도 다 전가시키고 그거를 다 전가시켜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있을 네. 때 그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어차피 관세가 높아지면 네.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잖아요, 부품을. 그래서 네. 그걸 조립을 해 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 관세가 올라가면 그 비용이 생산 비용이 좀 높아지니까 이익 마진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전가하는 값을 올려버리면 값을 올려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처분소득이 더 떨어져서 경제 망가지지.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알파벳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독점 금지와 관련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강화되면 강화질수록 그 비용 뭐 다른 쪽에 떠넘기니까 나는 실적이 좋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알파벳이 급등을 합니다. 이 알파벳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그다음에 트위터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 뭐 이런 식의 기술 기반에 있는 기업들이 독점적인 저기 그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 그걸 따라하겠네요. 맞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지수는 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약간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이 언급되면서 빠졌던 제약 업종들은 파우치 소장 있잖아요. 네. 파우치 소장이 무슨 그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테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미국장이 휴장이에요. 왜냐면 걔네는 노동절. 자기네들에서 생긴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5월 1일 날이 메이데이 노동절인데 글로벌적으로 미국은 그거 다 무시하고 근본이 없잖아. 근본이 없어서.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노동절 연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파우치 소장은 이 연휴 기간에 지난번에 메모리얼 데이 때 미국 그 이후에 갑자기 코로나가 확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마디로 더 하는데요.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삼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백신 업체들이. 그 삼상을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보고가 된 게 정말 좋으면 로슈꺼? 뭐 봐가지고 뭐 모더나든 뭐 아스트라제네카든 뭐든 이제 중간에 그 임상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임상을 중단하고 빨리 승인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 아니, 임상은 계속 저기 진행하면서 저기 하면 되는 거지 뭐 중단을 해 중단을 하기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코로나 그리고 또 CDC 쪽에서는 11월 대선 전에 무조건 백신을 그 줄 테니까 주정부들은 이걸 준비를 해라. 받을 준비를 해라.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군.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의 언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더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제약파이저 튀었고요. 주목할 거는 그쪽이 아니라 이쪽입니다. 유틸리티 폭등을 했죠.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들 튀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도 튀었고 그다음에 베이직 그 소재들 좀 많이 튀었고요. 이게 가치주들이 많이 튀는 반면에 특히나 중요했던 부분들은 유틸리티를 비롯해서 경기 방어주들이 견고하게 상승폭을 좀 더 확대했어요. 결국은 뭐 본분은 순환매 돌았다라고 그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순환매가 돌았다기보다는 일부 종목들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 그동안 올랐던 것만 좀 빠진 정도 아닌가요? 그동안 올랐던 것도 올랐잖아요. 아 근데 테슬라나 이런 종목 그것들만 이제 화두가 된 종목들만 빠졌고요. 네네.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죠. 주식 분할. 네네.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폭등을 하죠. 이제 근데 이제 과거 같으면 이게 이제 그 저가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으니 그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그렇죠. 그 기대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보면 대부분 다 반납을 하는 경향들이 보이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뭐 한 $2,000다. 그러면 $2,000 주고 안 사요. 2달러 주고도 살 수 있어요. 로빈후드. 네, 로빈후드 차스 스왑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눠 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그 효과는 크지가 않은데 사람들은 기대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반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가고는 싶은데 지금 뭐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급락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가기에는 좀 그렇고 연준이 있어라고 하면서 버티는 경향.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가기 전에. 네. 달러가 올랐대. 간만에. 달러는 강세를 보였죠. 달러 강세 보인 요인은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로 뭐 그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성 재료들이 많았거든요. 미국의 고용도 불안, 미국 경기도 불안, 그다음에 유럽 경제 지표도 나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랐어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유로화가 왜 약세를 보였냐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깨버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걔들 아직 안 나갔어?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직 이게 유예 기간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파운드하고 그 유로화가 약세를 보였고 유럽 쪽의 경제 지표들이 나빴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다 당연히 유로화 약세 보이면 당연히 달러가 강세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국채금리를 보면, 국채금리는 그 장기물, 그러니까 10년물 이상의 그 장기물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이제 빠지는 거고, 단기물은 좀 올랐어요. 이건 주식시장 올라가니까. 그래서 올라갔다고 보죠. 그러면서 장단기물차가 좀 축소가 된 것도 있고, 국제유가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어제 그 EIA 원유 재고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900만 배럴 이상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허리케인 이슈로 인해서 시추업체들이 중단했던 게 본격화되고 있다. 다시 이제 재가동이 생산되게. 그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치더라도 이런 재고 감소면 반등을 확 줘야 되는데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은이나 금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 때문에 2에서 4% 정도 급락을 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변동, 그래서 어제 보면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도 같이 올라가요. 이게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 아니,
경기 방어주들이 네.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전망 간단히만 좀 하면 보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뭐 이런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미국 증시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뭐 좋아질 거는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까지 쭉 개인적으로 막 조사를 해보면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이제 감소할 수 어제에 비해서 더 감소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미국 고용 불안, 미국 경기 회복 지연, 그다음에 노딜 브렉시트,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무부가 중국 외교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교관들 대상으로 너희들 외교 시설 아니면 다른 곳에 갈 거면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외교 전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는 그렇네요. 거죠. 예, 이런 미중 간의 마찰,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 당연히 매수세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수의 움직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할 수는 있겠지만 어제 이제 우리나라 주식 일부 종목들처럼 애플 관련주들이 폭등을 네. 하고 했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나 상승을 했으니까 그런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종목별 차별화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